하던 뭐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겠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1일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배임 의혹을 밝혀줄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의문의 주범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을 챙기게 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한다는 일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증명할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관련자들이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